그게 끝이에요? 아니요, 또 있어요. 마지막 코스는 마트인데요. 마트에 치즈 코너가 많잖아요. 그래서 저랑 엄마랑 치즈도 먹고 빵도 먹고 별거 별거 다 먹고 나서 마트를 한 바퀴 쭉 돌면 데이트가 끝나요. 이야. 저희는 좀 이렇게 그런 외식하는 날이 좀 특별한 날? 그런 걸로 좀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밥 먹으러 나가자라고 하면 그것만 기대하지 않아요. 이미 다 알고 있어요. 그 다음 코스가 뭐가 있겠거니라는 걸 좀 기대를 하는데 저는 그 와중에도 교육을 한다고 생각해요. 경제 교육도 되는 거고 약간 이렇게 뭔가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데이트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좀 공부도 시켜주고 그래요. 그런 재미가 있어요. 딸이랑 데이트하는 것도 부러워요. 재밌어요. 네. 네, 진짜 친구 없으니까. 같아요. 언니 뭐? 언니 또. 근데 있잖아요. 계속 데이트를 하다 보면요. 어른이 돼서도 회사는 안 가고 남자친구랑 계속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데이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더 좋아요. 회사도 안 가고 데이트하게 했어? 그래요. 우리가 뭐 이거 한 번은? 네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에 용감한 아빠. 여진구는 아빠가 용감했으면 좋겠어요? 근데 그러면 도둑 들어와있는 도둑도 잡고 이러니까 그러잖아요. 용감했으면. 그리고 언제 아빠는 술 마셨다가 엄마한테 잔소리한 적도 있어요? 이게 용감한 아빠야? 번전도 못 찾았어 지금. 여진구, 네? 집에 도둑 들어온 적 있어요? 네, 있어요. 언제? 언제 아빠랑 나랑 어디 갔다 왔는데 갑자기 문이 열려있더라고요. 그래서 들어와서 내가 몸통에 피자 같은 이런 쪼쪼쪼 피자 같은 걸로 아빠 주워서 뭐 다른 방을 다 뒤졌어. 도둑 들어온 적 있어요? 여준이랑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제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럼 뭐야 이러고 딱 들어갔더니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죠. 그래서 여준이가 아빠 도둑 들어온 것 같아. 근데 보니까 진짜 도둑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야 몽둥이 그랬더니 여준이가 몽둥이를 딱 꺼내왔는데 이만한 이제 피리를 가져온 거예요. 한 손에 피리를 들고 여준이랑 둘이서 손잡고 방방 거실서부터 막 다 이제 돌아다닌 거죠. 그때 막 온몸에 땀나고 진짜 아찔했었어요. 근데 나중에 도둑이 들어온 건 아니었고 나갈 때 잘못 그 문을 해놓은 거죠. 우리 집에 도둑 못 들어오잖아. 경비실 있고 우리 집 앞에 그 비누보는 있잖아. 그렇지 못 들어오지. 근데 혹시라도 이제 들어왔을까 했었는데 어떡하네. 다행히 도둑이 안 들어왔는데 여준이가 그때 그 아빠 CCTV 있잖아. 그래? CCTV. 그래서 여준이 너 만약에 도둑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? 발로 차버리고 피아노 같은 걸로 팍 잡으시고 피아노로 피아노. 피아노가 피아노가 피리 같은 거. 네, 그 휴대용 그 멜로디요. 그걸로 막 이제 치겠다고 도둑이 이제 없는 거 확인하고 나더니 갑자기 그냥 기세가 등등해서 막 도둑이 있었으면 자기가 가만 안 뒀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렇죠. 자, 여친구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? 건찰이요. 경찰? 경찰이에요? 검찰이에요? 검찰이요. 헬리게터 검찰이요. 그 경찰하고 또 뭐 되고 싶어요? 군인이요. 군인. 경비하고. 너무 긴데요? 경비하고요. 경비 아저씨가 되고 싶어요? 그래요. 네. 뭐 다 지키는 거네. 지키는 거. 도둑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 같아요. 여준이가 용감한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아빠도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요, 알겠습니다. 자, 여준이가 딱 경찰이나 군인답게 딱 해서 경례 한번 딱. 그래! 경례! 경례! 내 말 끝까지 들어주는 부모님은 누굴까요? 은혁은! 있잖아요, 우리 아빠는요 맨날 제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엄청 화내요. 저번에 차 타고 엄마랑 저랑 아빠랑 같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갔는데요. 라디오에서 우리 집, 우리 가족을 동물로 비유한다면?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아빠가 오늘아! 엄마는 무슨 동물 같아?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래서 제가
엄마는 뱀 같아. 왜냐면 싸놨고 길고 저기 있어서 물리면 한 방에 죽어. 이러니까 아빠가 막 웃으면서 그럼 아빠는 무슨 동물 같아? 이러길래 제가 아빠는 개 같아.